아까 우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유병훈 대표이사님, 인천 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전태현 대표이사님이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 글로벌캠퍼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유병윤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전태현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김동진 사무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임창훈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이진선 시설안전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종합에너지 주식회사 곽태일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참석하신 기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천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유병윤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태현 대표이사님, 또 임창원 팀장님, 박진 사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 기존의 전기 충전기가 일부 좀 있었는데 이후에 뭐 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충전기까지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상 부담도 있고 했는데 종합에너지에서 지역사회 공헌사업 일환으로 전기 충전기 설비를 설치하신다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배전 설비를 마련하고 종합에너지에서 이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양기관이 협업을 해서 지역사회 기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도 좋은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도 ESG 경영을 이제 올해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환경 측면인데 이런 양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관도 ESG를 또 선도하는 그런 재단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외국인 교수 학생들도 많고 앞으로 뭐 전기차 충전 설비가 편리하게 되면은 또 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그런 직원들이나 교수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캠퍼스 재단으로 이렇게 협력을 주신 전태현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양기관이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기후변화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천 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전태현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대신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저희 인천 종합에너지 발전하고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주로 또 원료를 LNG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폐열들, 조각장 폐열이라든지 석유화학회사, 제철회사의 공정 폐열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금 더 친환경적인 열을 제공하려고 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10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종합에너지도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구하고 있지만 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보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친환경 에너지 그러면서 이제 인천시 산하 기관들을 접촉을 해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차례에 참으로 해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레코드를 기록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좀 더 친화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앞으로도 더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화 통해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도 좋은 사례가 되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주요 핵심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협약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그 협약서 서명이 있겠습니다. 유병윤 대표님, 전태현 대표님께서는 협약서가 있는 앞테이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협약서를 교환해서 설명해 주시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업무의 핵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